안녕하세요. 이번 경기도 트롤님하고의 경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일꾼을 초반에 두쪽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분명히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일꾼을 두 마리 보내서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탑을 쳐버리고 있으면은 확인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정찰도 상당히 빠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입구를 막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더블을 할 생각이라는 걸, 예, 좀 알 수가 있죠. 또 이거는 또 이쪽 지역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할 생각이고요. 예, 좀두 마리가 왔고요. 제가 이 빌드에 말씀드리려면, 호민이 형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더블을 잘하는데, 더블을 사람들이, 제 전략을 너무 눈치챘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초반에 거의 두세 마리 정도 맹글로 뽑고, 바로 멀티를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멀티 가져가고 있고요. 예,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요. 예, 이 탑은 안 맞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벽을 타고 이제 슬슬 내려가고 있습니다. 맹글의 위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2.4 하시는데 2.4 하는 거 빼버리고요. 지금 있는데요. 예, 지금 뭘 잡아야 할지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요. 체력이 예, 3이네요. 프라이빗 5마리하고 4마리하고 6마리 정도. 예,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예, 그렇게 70하고 100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잡은 것만 해도 유원이 6마리 정도 잡았죠? 6마리가 때문에 75, 20 그래가지고 거의 한350 7마리 잡았기 때문에 350과고 쿼크를 한50 정도 이거 2마리 엄청난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지금 타워를 늘리는 걸 봤기 때문에 타워에게 강력한 유인신 블레이드를 뽑기 위해서는 지금 세틀포트 2화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스택업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까지 성공했습니다. 지금 충분히 안전하게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예, 한 번은 진출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체력이 예, 35씩 계속 깎이는 걸볼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실드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20씩, 15씩 정도 뺏기 데미지 입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본 것처럼 그 35의 데미지 입어야 되는데 15, 35뭐 이렇게 15, 20뭐이 정도 뺏기 데미지 입지 않고요. 이게 블레이드 효과입니다. 실드를 효과죠. 타워와 원거리 유닛한테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실드고요. 예, 지금 뺀 이유는 예, 보게 되는데 지금 실드가 없어요. 지금 2차적인 두 번째 부대와 같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테레포테이션은 기량이 됐는데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나머지 8마리까지 왔고요. 이제 뭐 마지막 결전 치러야겠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위에 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실드를 쓰면은 체력이 350인데 700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예, 갑자기 히드라가 울트라 되는 그 형태죠. 원거리한테는 그렇습니다. 이걸 상대할 때는 프라임 너너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프라임 너너와 탱크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무력이죠. 이 식으로 와서 초반에 피해 주셨고요. 제가 하늘 유닛 선택했다면은 예, 지금 아마 성공 못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이죠? 보통 실드를 사용하고 텔레포트에 썼을 경우에는 지금 총 100이죠? 초당 1초당 지금 30 정도 에너지 풀릴 때는 이두 가지를 썼을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가 남는데요.
42면은 거의 25초 정도, 한 1.5배 정도 빨리 실드가 마법이 갈아요. 게임은 마법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으로 그냥 계속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전하게 실드까지 완전히 채우고 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네요. 패스트 거의 멀티하고 하면서 패스트 그 포트스 워십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뭐 저도 그에 발맞춰서 그냥 저희 게임 이긴 거였기 때문에 스페이스 포스 빌드업하고 스페이스 포스 빌드업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뭐 주위에 있는 거를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뭐 실드가 한번 하면 거의 끝나겠죠. 주위에 있는 거 다 건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버그가 있어요. 지금 싸우면 되는데 멈춰요, 길 가다가. 누가 고쳐주진 않겠죠. 게임 우리가 우리나라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실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드를 있을 만큼 매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땅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트롤링하고 여섯 번째 경기도 이렇게 지금 끝나네요. 여기까지입니다.